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팀 선발 명단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재훈, 김상곤, 그리고 이태봉, 박종환, 문지훈, 조철희 세터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희대학교는 강경모 레프트, 이창진 라이트, 그리고 어뮤직 센터, 그리고 알렉스 센터, 이승호, 그리고 김정호 레프트 공격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아,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정재훈의 계속된 서브. 리시브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연타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왼쪽 들어갔습니다. 받아줬고요. 2단 그대로 에이스 공. 박종원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왼쪽에서 때립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장솔륜 받아줬고요. 그 다음 밀어넣기 공격. 경희대학교 공 받아냈습니다. 다이렉트 킬. 지금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통해서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블락 성공! 강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김정호의 서브! 왼쪽이 태봉으로서 그리고 또 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트 맞고 불안하게 넘어갔습니다. 왼쪽 그레이도 블락 성공시킵니다. 센터 들어갔습니다. 후위 공격 성공 경희대학교. 정재훈의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2단 세팅 왼쪽 김정호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김정호의 강력한 서브. 장솔류 받아냈고요. 중앙 후위 공격. 그리고 성균관대 39개 세팅을 기록했던 이승호 세터였습니다. 2단 잘 올라갔는데요. 그대로 내려꽂습니다. 이태봉의 서브입니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승호 왼쪽 선택합니다. 플락 성공! 2학년 트리오 김상곤의 서브. 오버헤드 토스. 2단 왼쪽 공격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알렉스의 서브인데요. 이번에도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조금 길었고요. 밀어넣기 경희대학교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입니다. 디그 성공해냈고요. 장솔륜이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2번 공격 성공시킵니다. 이현우 받았고요. 2단 세팅 오른쪽을 맞습니다만 블록 성공. 주고받고 있습니다. 2단 밀어넣기 경희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였는데요. 백어택 이태봉. 이태봉의 다시 한번 서브가 있을까요? 약하게 넘겼습니다. 2단 세팅 오른쪽 경희대학교. 장솔륜 받았습니다. 2단 세팅 다시 한번 이태봉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왼쪽입니다. 강병모의 계속되는 서브. 경기를 끝낼 기회를 가져왔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단 세팅 백어택 성공시킵니다. 이창진 장솔륜 받았고요. 2단 백어택 시간차였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오른쪽 연타 알렉스가 블로킹 성공시킵니다. 목적탄은 어디로? 장솔륜 받았습니다. 2단 후위 공격 중앙 이태봉입니다. 6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세팅 시간차 이태봉.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왼쪽 밀어넣기 조선대학교 받아냈습니다. 중앙에서 후위 공격 문진의 서브였고요. 2단 세팅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시간차로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 이번엔 좀 약하게 서브 에이스 들어갔습니다. 주로 공격을 선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태봉의 강력한 서브. 경희대학교 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높게 점프했는데요.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중앙 후위 공격. 윤효근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시브 길었고요. 다이렉트 킬 조선대학교. 김상곤이 서브였고요.
시간차 블락 성공! 진 알렉스 강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오버헤드 토스 2단 왼쪽입니다. 디그 성공! 이태범! 5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범의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보는데요, 찬스 온 조선대학교 중앙의 공격! 이 공을 받아내네요. 왼쪽 미러에서 블락 성공! 있는데요. 조수 넉점차 에이소 공! 블락 성공! 알렉스입니다.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바이드 선수 좀 불안했고요. 오른쪽 봤습니다. 이태봉입니다. 리시브 약간 먹혔고요. 왼쪽 선택합니다. 받아냈군요. 경희대학교 에이소 공인데요. 후위 백어택! 넘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강하게 때려봅니다. 시간차! 이태봉 서브! 김종호 어렵게 받아냈고요. 3단 연타로 넘겼습니다. 중앙 백어택! 리시브 좋았습니다. 백어택 이태보! 2단 세팅 오른쪽! 리시브 약간 먹혔습니다. 오른쪽!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다이렉트 킬 경희대학교! 손주영 선수 이번에도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경희대학교 찬스 잡았습니다. 오른쪽 강병호! 다시 한번 높게 날아오릅니다.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이태봉이 만들어내는군요. 어려운 점수차입니다. 넉 점차. 리시브 불안한데요. 강병모 마무리 짓습니다. 강경모 스코어 3대2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